뭐지, 축축한 느낌은? 어? 오빠! 오빠! 기분 끝장이야. 왜 요루루? 왜긴 왜야? 엄마 밥 먹으래. 빨리 나와. 알았어, 나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. 왜 사람이 앞에 있는데 먼저 가 있으라고. 아니 왜 사람이 앞에 있는데 문을 닫고 그래? 빨리 가, 요루루. 아니 엄마가 오빠랑 같이 내려오라 했단 말이야. 여봐, 나 성진이. 안돼. 안돼. 내 방인데 왜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? 너만이 곧 버기야. 빨리 가. 법 같은 소리 하더니 바보 검색이 같은 대시가. 빨리 가라고! 아 왜? 엄마가 같이 내려오라 했단 말이야! 비켜 빨리! 빨리 가! 너 뭐야!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? 나 9년 동안 살면서 오줌을 지려본 적이 없는데? 뭐지? 근데 오줌을 내가 쌌더라면 내 팬티에도 오줌이 묻었을 텐데. 뭐지? 내 팬티에는 오줌이 묻지 않았어. 뭔가 이상해. 이거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오줌을 쌌다고 덤탱이를 튀운 거와 똑같잖아. 범인을 찾고 말겠어.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안 내려온다고 올라오겠지? 일단 숨겨야겠다. 좋아, 밥 먹으러 가자. 분명 내가 오줌 싼 걸 알게 되면 요루루와 엄마 아빠는 날 무시하고 말 거야. 요루루가 내가 그래도 오빠인데 이런 실수를 하고 굉장히 놀려대고 말 거라고. 얼른 진범을 밝혀내겠어. 엄마, 오빠가 이상해. 막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나 쫓아내고 막 나 여기 때렸어. 어? 오빠가 그랬다고? 몰라, 진짜 뭐 방 안에 뭐라도 숨겨놓고 있는 사람처럼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아이 뭐 오빠가 뭐 방 안에서 오줌이라고 쌌나 보지. 호호호호. 아이 근데 뭐 9살 먹고 오줌을 쌀 리는 없으니까 그것도 아닌가? 호호호. 그래 밥이나 먹자, 요루야. 그래. 엄마가 밥 차려줄게. 자, 밥 먹자, 오, 나 지금. 오, 리아 왔니? 앉아, 밥 먹자. 자, 먹어. 리아야. 네, 엄마. 아니, 요루를 왜 그렇게 방에 못 들어오게 했니? 그게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열어줬어요. 뭐 방 안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,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. 뭐 아니면 뭐 방 안에 오줌 쌌구나? 에이 엄마, 제가 9살 먹고 어떻게 그래요. 아 그치, 엄마가 장난쳐본 거야. 아무튼 밥이나 먹자.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? 그래, 올라가봐. 네 엄마. 그래? 역시 뭔가 오빠가 수상한데. 큰일이야,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아. 난 범인이 아닌데 내 팬티는 이렇게 멀쩡한데 어떡해. 뭔가 방법이 필요해. 분명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. 난 범인이 아닐 거라고. 증거를 찾아보자. 이 냄새는 분명 이건 아메리카노야. 근데 난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았으니 이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줌을 싸고 나에게 범행을 저지른 걸 거야. 뭔가 더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을까? 잠깐! 이게 진짜 오줌이 맞을까? 한번 먹어봐야겠는걸? 진짜 오줌이었잖아. 이 브랜드 한번 뒤져봐야겠어. 뒤적뒤적. 아니, 이건 요루루의 토끼 인형? 아까 전엔 그렇게 당당하더니만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다 그 말이야? 요루루 이 녀석 가만둘 수 없어! 이 요루루! 요루루 이 녀석! 요루루! 아 깜짝이야, 뭔데? 요루루 빨리 일로 나와, 얘기할 게 있으니까. 아, 나 지금 TV 보고 있잖아, 나중에 말해. 빨리 나오는 게 네 신상에도 좋을 거다. 뭐? 내 신상? 뭔데? 빨리 나와. 요루루, 내 침대 안에 있는 거 뭐지? 오빠 침대 안에 뭐가 있는데? 이 토끼 인형 말이야. 이거는...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그러니까... 이 인형은... 아 오빠 정말 미안해, 나 진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. 역시 그런 거였구만. 사실 어제 안방에서 놀다가 어항 속에서 아픈 비상금을 발견해가지고 인형을 산 거거든. 아 진짜 오빠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. 그리고 내 인형도 사고 오빠 인형도 살려고 했었다고. 아 진짜 미안해, 아빠한테 비밀로 해줘. 그게 끝이야? 응. 응? 진짜 그게 끝이라고?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돼? 단순히 비상금을 때문에 이 인형이... 알았어, 요루루. 뭐야? 진짜 요루루도 아니었다니, 어떡하지? 난 진짜 범인이 아닌데, 진짜 진범은 뭐하는 애야? 억울하다고,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. 빨래할 거 있나? 리아야 빨래할 게 있... 아니에요, 엄마 아니에요. 리아야 비켜봐. 아니 이게 뭐야? 아니라니까. 너 오줌 쌌구나. 아니에요. 와, 9살에 오줌을 쌌어? 아니라고요, 엄마. 제가 한 게. 요루야 이거 보렴. 너희 아빠 오줌을 쌌단다. 어? 에에에에에에 9살 먹고 오줌 아주 그냥 이불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놨네. 아니야, 내가 한 게 아니라고. 알레리. 우리 리아 아직 다 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아니요, 다 컸단 말이에요.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. 제 팬티는 충족하지 않다고요. 요즘 다 큰 사람이 막 세계지도 그리고 막 그러나 봐. 완전 대박. 얼레리.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네가 그랬지. 오늘 그림 일기에 적을 거야.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야. 리아 그럴 수 있어. 아이고 이거 빨래가 하루 종일 걸리겠네. 아이고 일단 빨러 가야겠다. 아주 그냥 오줌 예술가 나셨네, 나셨어. 너 그렇게 나대지 마. 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화낸다. 그만해. 오빠 잠깐만. 오빠 그렇게 앉으면 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노란색 되는 거 아니야? 오빠 오줌 싸가지고. 그만해. 무서워라. 오빠 큰일 났어. 여기 세계지도 생겼는데 혹시 이것도 오빠 작품? 오줌 싸게래요. 저걸 내가 아닐텐데. 리아야. 아이고 9살인데 오줌도 쌀 수 있고 그렇지 뭐. 그냥 뭐 힘든 거는 뭐 엄마가 이거 빠느라 좀 힘든 것 뿐이지. 아이 괜찮아 리아야, 그럴 수 있어. 아니요, 저 진짜 안 그랬단 말이에요. 아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아무튼 리아야, 이거 빨대 너 오줌 쌌으니까 팬티도 젖었을 거 아니야. 팬티 그 세탁기 안에다 넣어놔, 알겠지? 아니라고요, 팬티 안 빨아도 된다고요. 아이고 아무튼 넣어놔, 찝찝할 거 아니야. 야, 맞아. 팬티였어, 팬티. 범인도 분명 오줌을 그렇게 쌌으면 팬티에 오줌이 묻었을 거라고. 팬티야 팬티. 팬티를 확인해 보러 가자. 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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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티.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. 누구지 팬티 주인은? 분명 오줌이 묻어 있어. 이 팬티 주인이 오줌을 한 거라고. 도대체 이 팬티 사이즈가 꽤 큰데? 자, 나한테 왜 이렇게 크지? 이거 누구 거야 도대체? 리아야. 그래. 팬티 그거 잘 벗어서 넣어놔. 아이고 크게도 많이도 샀다 리아야. 저 아니에요, 아니라고요. 에이 아니긴 그렇게 잘 입고 있는데 뭘 아니긴 아니야. 아무튼 잘 나와. 아니에요 이 팬티. 이 도대체 범인은 누군 거야? 집에 들어가야겠다. 아. 도대체 누구야? 도대체 누구냐고? 누구야? 아 여보 나왔어. 아 여보 왔어요? 그럼 앉아봐. 할 말 있어. 아예 그나저나 리아가 왜 그래? 오늘 말이야 리아가 세계 지도를 그렸지 뭐예요? 아 뭐?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고? 그래 이불에다가 큼지막하게도 그려놨어 지도를. 아이고 아 요루야 너도 알고 있었어? 아 그래서 아까 힙쩍 놀려주고 오는 길이야. 아 리아도 아직 어린애네. 뭐 어린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. 리아야 너무 상심하지마. 아이고 도대체 누구냐고. 누구야. 휴 다행이네. 왜 이렇게 축축하지? 아니 뭐야? 내가 설마 이불에 오줌 싼 거야? 아니 34이나 먹고 이불에 오줌이나 싸다니. 어휴 이거 큰일 났다. 어휴 이걸 어쩌면 좋지? 아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들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는 거야. 그래도 리아는 9살이니까 괜찮겠지? 어휴 잘 적었구만. 자, 침대 시트를 바꾸는 거야. 리아야 미안하다. 맞다. 내 팬티도 빨리 숨겨야 돼. 어휴, 팬티를 빨리 세탁기에 넣어놔야지. 팬티도 이렇게 던져놓고. 됐다고. 이러면은 내가 싼지 아무도 모를 거야.